이 영상은 정말 폐기물에 가까운 영상 클립들을 소진하고자 제작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백스페이스를 눌러 다른 채널들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응원과의 님빈 투어를 마친 다음 날 또다시 정처 없이 하노이 뒷골목을 헤매는 미노스. 100% 오케이. 호안끼엠을 기준으로 북쪽 서호 쪽으로 방랑하다 배고픔에 방문한 한 식당. 점심시간이라 주변에 직장인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지. 지난번 분짜 식당과는 달리 꽤 맛집인지 테이블이 많이 차 있었어.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새벽 2시라 목이 많이 잠겨 있는 점 양해 바래. 카리스마 넘치는 인상을 주는 주인 아저씨. 꽤 잘생긴 얼굴의 소유자인 듯해. 가게 이름이 나향. 주인 아줌마의 얼굴이 딱 박힌 걸 보니 나름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듯해. 베트남을 비롯한 라오스, 미얀마에서는 가림막 없이 공사를 하는 광경을 많이 목격할 수 있어. 주로 포나 반세오, 볶음밥을 먹다가 처음 보는 메뉴판이라 아직도 무얼 먹을지 고민 중이야. 손님들 대부분 저걸 먹으니 한번 시켜볼까? 그 전에 물 좀 빼러 가야겠다. You wanna try? You can try. 그런데 화장실에 다녀오다 길가에서 식사를 하던 두 여성들과 눈이 마주친 미노스. 항상 그렇듯이 아무 사심 없이 신짜오 했더니 그녀들은 생긋 웃으며 어디서 왔냐며 대화를 걸었고 한국에서 왔으며 여기 처음 왔는데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니 이렇게 합석하게 되었지. 입대지 마라 제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현지 여성들에게 호감을 주는 미노스. 이곳 하노이도 예외는 아니었던 거야. 하지만 이번에 받는 호감만큼은 정중히 사양하고 싶은 이유는 뭘까? 아이씨 입대지 말라니까. 원로 배우 김영옥 여사와 개그우먼 박지선. 나름 나쁘지 않은 조합인 듯해. 이 음식이 바로 이곳 식당의 시그니처 메뉴. 맛있더라고. 쫀득한 찹쌀 튀김 위에 소고기와 공명채 볶은 소스를 얹은 음식인데 정말로 맛있었어. 내가 연신 감탄을 쏟아내며 먹으니까 매우 뿌듯해하는 그녀들. But my own policy when I travel abroad, I never think about Korean food. Yeah. 한국 음식도 맛있지 않냐고 묻길래 여행 다닐 때는 한국 음식을 생각하지 않은 게 철칙이라고 했지. I love it. I'm crazy about Vietnamese. 물론 이처럼 맛있는 음식에 비해 그녀들의 미모는 조금 아쉬움으로 남고 있지. Hanoi Banseo restaurant, but when I was in Ho Chi Minh City, everywhere. 둘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올해 30세. 이 근처 관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라고 해. This one? Everywhere. 카메라 앵글을 위로 올릴 때마다 곤두박질하는 시청률. 누누이 말하지만 이 영상은 조회수가 아닌 채널의 건전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에 의연하게 받아들일 뿐이야. 방금 먹은 메인 메뉴가 3,000원, 전병 쌈 2,000원, 맥주 두 잔 2,000원, 다 해서 7,000원. 하노이가 베트남의 수도이자 대도시이지만 물가는 정말 매력적인 듯해.
It's only $3. 어린 시절 할머니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녀의 웃는 얼굴. 그립습니다, 할머니. Wow, what about this? That's 50 for 10 euro. 점심시간이 다 되어 드디어 그녀들은 회사로 돌아갔고 나는 남아서 추가로 맥주를 더 마셨지. 원로 배우 김영옥 여사와 개그우먼 박지선을 만나기 전 나에게 살갑게 미소짓던 식당 주인 딸내미. 하지만 그녀들과 웃고 즐기는 모습이 그녀에겐 달갑지 않았던 것일까? 마치 시위라도 하듯이 입술을 질끈 깨물며 냉랭하게 돌아서는 그녀. 질투 앞에선 부모도 없나? 휘청거리며 당황해하는 아버지. 이런 싸가지 없는. 오해라며 그녀 뒤를 쫓지만 단단히 화가 난 그녀는 당분간 집에 들어올 생각도 말라며 여관비 몇 푼 손에 쥐어주는데 딸의 행동에 나를 볼 낯이 없는지 겸연쩍어하는 아버지. 어디 보자. 그럼 오늘 저녁은 호안끼엠 쪽 응우엔한테 가서 신세를 져볼까? 베트남의 길거리에서는 이처럼 설거지 한물을 인도에 뿌리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지. 덥다면서도 볼 건 다 보네 아주. 지린다 지려. 결국 더위에 지쳐 야외 카페에서 카페 스워다를 마시며 사치 부리는 미노스. 거리 위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의 소음이 음악을 대신해주는 듯해. 매연과 소음으로 얼룩진 하노이의 도심이지만 그것 또한 독특한 매력을 지닌 풍경이 되는 듯해.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만나 얻게 되는 짜릿함과 설레임이 나의 여행을 지속해 하는 원동력이긴 하지만 이따금씩 이렇게 멍하니 길거리 풍경을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지겨워 슬슬 일어나려던 찰나 무언가 레이더망에 포착되는데 잠깐 클로즈업. 오 이쁘다. 어항 가게에서 일하는 그녀. 다음에 금붕어 한 마리 사러 갈 생각이야.